Nice game to eat.네, 잘린 저 허저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은민한 게임에서 시즌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점수에 대해 제가 지금 약간 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M만 높으면은 한 판이기 때문에 90점 먹고 80점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80점이 먹은 80점 올라간 관계를 보여주신대요. 80점이 올라간다고요? 한 번에 올라간대요. 와. 아,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런 광경. 오늘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다이아 2 되는 거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좋은데? 그렇죠. 좋은데? 두 판지면 다이아 2 되면서 방송 마무리될 수도 있잖아요. 좋은데? 다이아 2는 가본 적 있나요? 없어요. 강등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아, 강등된 적 없어요? 네. 오늘 해보면 되겠네. 오늘 못하면 마우스 AS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럼 다이아 2 돼요. 어, 맞네. 오늘 80점 올려야 되는. 오늘 제닉스와 함께. 네. 80점을 올려야 되는. 여기밖에 안 돼요. 제닉스와 함께하는 그거는 PC방 가면 이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올려야 돼요, 지금. 근데 진짜 안, 이게 있잖아요. 네. 게임하다 보면 안 되는 날 있어요. 누구나. 아, 오늘이 딱 그날이에요? 무슨 뭐라든지고. 아까랑 다 다른데. 그니까. 아까는 막 다 때려 죽일 그 자신감 넘쳤는데 아까는. 아, 좋지 않은데 이런 거. 나 방송용 멘트죠. 방송용 멘트요. 네. 아우 좋아. 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고 싶어 이렇게. 아, 그만. 아, 왜요? 아, 마우스 내가 내 마우스 만지는데. 아, 네네. 이렇게, 아,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 좀. 왜.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계속 하세요. 네, 아, 느낌이, 마우스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느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만지고 싶은 마우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 공원에 나무가 생각납니다. 마우카이? 네. 여기 보시면은 요걸 통해서 감도 조절 일종의. 어, 아, 부드럽게. 하지 마. 하지 마요. 뭐 짓이야. 상품이야 지금. 선생님이 당황했잖아 지금. 원래 이런 곳인 줄 알잖아요. 원래 아 뭐해. 화면 넘어서 화면 넘어 화면 넘어. 자, 이 마우스를 여러분 어디서 사실 수 있는지 나잇게임TV 네. 자유게시판에 공지사항 보시면은 단문형에 쓰신 글이 있습니다. 뿅! 통합게시판 뿅! 통합게시판 여기 작성자 제니스 한 상품 안에 있죠. 여기 간단한 네. 상품 소개도 있고 요 이미지 뿅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께서 특가로 구입하실 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2,900원, 4,2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그렇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4,200원이 할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요 메이저 오바로크 마우스 패드를 드린다는 거. 오바로크 대 마우스 패드 네. 사라지가 않습니다. 정말 오래가요. 마우스 패드가 굉장히 두툼해요. 아까 집어 던졌는데 네. 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깔고 자도 돼. 물어 뜯어도 돼. 여름에 더우면 이거 한 12개 사가지고 매트로 써도 될 것 같아. 어, 좋은데? 아, 좋아. 어, 다용도예요. 해볼까요? 다용도예요. 아, 해봐요. 네. 다음에 한번 나중에 한번 제니스에서 네. 후원해주시면 저희가 잠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대신에 패드로. 어, 좋은데요? 네. 아, 붉은 바 어, 이거 또 불빛이 보라색이야? 아유, 얘 어, 은은해? 얘 또 불빛이 은은해. 아유, 섹시해? 만질 때마다 변해, 불빛이. 그리고 아유, 빨간색 변하다. 마우스가 나한테 가버리고 있어. 변했다. 빨강으로 가버려? 변했어, 변했어, 변했어. 자, 이 마우스 네. 오늘 보여드릴 이 마우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DPI 편리하게 4단, 네. 가운데 버튼을 변경할 4단계 조절, 폴링 레이트까지도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 일단은 멋있어요. 깔끔해. 무광처리. 이게 어설픈 막 광처리 돼 있고 이러면 나중에 벗겨져서 되게 마우스 후져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니스 마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레드 그립감. 네, 가버리고 있는 바로 그 포즈. 한국인에 맞춰진 그립감. 한국인의 손에 딱 맞는. 네네네. 바로 그 그립감. 네네네. 버튼이 6개 어떻게 한다고요? 왼손으로 코딱지를 파면서도 QWER 다 누르면서 캐리할 수 있다고 라이저로. QWER 플래시 나이트. 어, 그러네. 네. 소환사 주문까지 다 쓸 수 있네 이거. 아, 그렇죠.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막 배럴을. 네, 만능이야 만능. 아,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 멋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디자인이 다 돼 있고요. 네. 거기다가 클릭감. 클릭감, 그 클릭감 개선을 위한 설계가 네.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제닉스 하면 이 LED죠. LED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게 폭풍간지. 방금 나온 마우스는 은은한 컨셉이었는데 이 마우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원합니다 진짜. 네. 정말 시원하게 잘 나와요. 간지 폭발. 간지 폭발. 여러분 네. 간지 이걸 들고 여러분이 PC방에 가시면은 네.
원빈이 될 수도 있어요. 어? 마우스에서 빛이 나는 거야. 아 맞네. 응. 그분 얼굴에서 빛나보니까 얼굴로 가져가면 원빈이지. 빛나니까 마우스를 얼굴에 비벼. 아 그러니까 그럼 원빈이네요. 에? 에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저희는. 아 이렇게 또 아이 군대 간 사람을 등욕하네. 아이 공익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럼 아, 어쨌든 네네. 오늘 훈련소 갔어요. 네네네네. 네, 아 한창 부르고 있어. 여기가 어딘지 우리 라간에게 여러분 응원의 한마디씩 보내주시고요. 네. 네. 아 김가영 감독님. 아유. 네. 저 또 계시네 저기. 아유. 아유. 포지션 훈련병. 포지션 불침번. 아 오늘 불침번일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불침번 할 때 방이 어두워요. 맞아. 하지만 이 마우스 함께 하면 밝다는 거. 그렇죠. 밝아. 여러분 군대 가실 때 제닉스 마우스 하나만 가져가시면은 몰래 가져가는 거지. 이쁜이가 될 수 있어요. 아 몰래 가져가서 간부한테 한 번씩. 아. 군입대 필수품 제닉스 마우스 딱 가져가면 아니 이런 센스 있는 이등병이 우리 자대에 오다니. 행정병한테 찢어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아. 여러분 1등병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제닉스 마우스와 함께라면 군사와 사회생활 줄석이에요. 그렇죠. 찔러놓고 줄 잘생 되는 거지. 초 레어 아이템. 에 제닉스 마우스와 함께. 아 시원해 레드. 네. 여름에 딱 맞는 컨셉이네요. 워터파크 같아 무슨 생긴 게. 놀러 온 기분이야. 에 시원하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규자 폈네요. 어? 80.5를 기회. 아니 근데 이 픽. 어? 2픽 거기 됐네요? 1픽이 홍진호 짱짱맨. 아니. 어 진짜네요. 홍진호 짱짱맨이 계시네요. 어 그리고 4픽 저분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 챌린저였는데 좀 잘리셨나? 아래쪽에 계시네요. MMR 파워? MMR 파워? MMR이 짱이죠. 오 가끔 이런 분도 계시던데 승급전을 일부러 다 째가지고 패한 네. 다음에 다이아 MMR 만들어 놓고 실버인데 다이아 만나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약간 그건 또 약간 겸손하기도 해라가 앰비션이라는데요? 네 맞아요. 아니 네 제가 믿을 뺏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에미전 선수는 다른 포지션 잘해요. 다른 네, 포지션도 다 잘하니까 제가 다 잘해요. 부은 게 진짜 콘셀 상위 버전? 앰비션이? 네 콘셀님은 미드 되게 잘하시는데 딴 라인 좀 그러시잖아요. 근데 앰비션 다 잘하세요. 국대인데 본인은 그럼 다른 포지션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저 리신 연구밖에 못해요. 오로지 리신 그리고 이즈 리얼 바텀 그 포지션 뺏기게 되면은 다른 데로 제일 정글까지 뺏기면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서포 가서 쏘나 해야죠. 아 그나마 서포트로 굉장히 피난처가 있네요. 그래도 극과 극이네요. 가끔 되게 미드 안 풀릴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야 제가 미드 안 갈게요 하고 막 1피인데도 남는 거 뭐 있나 가지고 서포 같은 거 가고 그래요. 아 양보가 게임 안 되는 날에는 네. 아.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네요. 가면 윈패예요.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잘해요. 무리하지 않고. 하지만 오늘은 슈퍼캐리라고 80점을 올리는 모습을 80점. 보여줄 거니까요. 예, 그렇죠. 80점. 가능합니다. 제닉스와 함께 하니까요. 우리는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80점. 80점. 봅시다 한번. 네, 그것도 확률이라 저 잘 몰라요. 확률이라는 게 글쎄요. 그게 확률이라기엔 좀. 네. 근데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8점 오르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디세요? 탑. 좋아. 탑니 달리. 탑 달리. 마우스 선수도 벌써 하고 싶은 달리인데. 하고 싶은 거 짱 많아요. 뭐? 하고 싶은 거. 난 니달리네. 아 이블린. 이럴 때는 뭐 그러나요? 미드 일단 하나 눌러놓고. 네 눌러놔야죠. 아 눌러놓고. 눌러놓고. 제가 미드 갑니다 엠비전님. 고민이 길어지고 있어요. 시간 많아요. 천천히 하세요. 일단 나미가 헤이 쪽이 좀 기잖아요. 네. 좀 기동성 있는 챔프들 10초 뭐 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 왜 또 물어봐요? 아, 하고 싶은 거 지금 좋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느껴지는 거 아니면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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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제이스 너프 먹고 좀 그렇잖아요. 썸네일 누가 돼요? 썸네일 선수 계신 거 같네. 그 제이스 너프 먹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쓸만한 거 같아요 그래도. 그 2가 너프 된 거지 그냥 원래 딜 너프된 게 아니라서. 오! 능욕한다! 아리? 아리 픽했어요! 아리 교육방송 하려고! 아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누구실까요? 이게 챌린저의 아리다. 챌린저와 다르다. 아! 너무 지금. 네네네네. 아, 맞아. 피지는 요즘 핫하거든요? 피지가 핫하죠. 네, 피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지 진짜 좋은데. 네. 상대하기도 까다롭고.
자기가 하기도 까다로운 캐릭인데. 아, 어렵다. 아, 그래서 손은 대지 않는 걸로? 손은 대긴 돼요. 아, 대긴 되는데. 진짜 정말 하고 싶을 때. 그니까, 뭐 이런, 이런 분들, 그니까, 그 게임마다 자기 잘하는 거 안 하고 재밌는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 같은 거예요. 그래도 막 푸짐하게 싸고. 어, 상대 아닌데 그냥 저만 들어요? 저만 들어요. 오, 보호막 안 되네요? 야. 지금 고민했죠, 살짝. 잠깐, 잠깐, 말, 지금 살짝 고민, 보니까. 지금 말하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남자는 팩이에요. 어, 지금 좋아요. 스펙, 지금 준비별 스펙 다 있어요. 팀 보니까. 정화, 보호막, 점화. 이겼네? 그다음에 탈진까지 다 있어요. 이겼네? 세트 효과 발동되겠네. 다 모아놨어. 집안에서 이럴 때는 정화나 보호막 드는 게 좋은데. 걔 따고 싶어서. 오늘은 왠지. 이블링이 정말. 썸데이 탑. 아, 페랭이님이시네. 페랭이고요. 스브스. 어, 스브스고 원딜은. 네. 스브스 썸데이. 화려해요? 화려합니다. 에메라 파워 11점이지만 에메라 파워. 아, 근데 에메라 높은데 그렇게 수직하거나 하네요. 신기하다. 정말 안 될 때 있는데. 확 오르고 확 내려가는구나. MMR이 높으니까. 그쵸. 그러게요. 확 내려가는 거 MMR은 신기했으니. 근데 점수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내려가니까 점수가 아무리 신한카이도 MMR이 높으면 되죠. 아, MMR이 2321이래요 지금. 2322? 나랑 5초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그것도 약간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에이, 다 맞지 않더라고요. 아, 해본 소리냐. 아, 맞아, 맞아. 그 말씀하셨잖아요. 방송용 멘트예요. 해본 소리예요. 에이, 장난이지. 이분이 안 오시네요. 홍진호, 네. 짱짱맨. 제닉스 스톤 가셨나? 뭐, 이분 늦게 들어오시겠죠. 아, 그러겠네요. 두 번째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누구시죠, 이거? 정글, 아, 원딜이지. 아, 맞아, 원딜, 아니, 네. 탑. 탑이에요? 탑니달리. 페네이 저분도 챌린저 말고 있는데. 네, 챌린저세요. 헤네비 나왔던 선수. 그쵸. 원딩이 또 오래간만에 그레이브즈가 보이고. 어! 스브스 선수 리즈 시절이 또 그레이브즈가 작용할 때. 근데 상대가 앰비션. 상대 베인이 더블 리프트라도 그레이브즈 하면 이긴다고. 아니 왜 안 와요? 그러게요. 어, 지금 불안해요? 좀 오세요 제발. 약간 비구해지기 시작하셨는데? 위험을 지키세요. 우리는 짤린저잖아요, 짤린저. 위험 지키세요. 잘리면 더 이상 잘릴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나가셔야죠. 저도 돼요. 강하게 나가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네. 좀 열심히 해서 지면 이런 말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패배를 해도 괜찮다. 네. 괜찮다 이런 말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래요? 반대예요. 예, 네, 빡 지면 빡치죠. 최선을 다해서 지면 빡쳐요. 네, 그렇죠? 대충 지면 화가 안 나요. 너무 빡치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하고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아예 마음을 비우고. 네, 열심히 안 하면 돼요. 멘붕 안 합니다, 그러면.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세팅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와. 아, 민감해. 경기가 달라. 어, 맞아. 진짜 홍진호스럽다. 두 번째 들어왔어요,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역시. 역시 두 번째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이스라. 템트리나 뭐 이런. 22초에 들어왔대. 누구요? 홍진호 짱짱맨. 일부러 맞춰서 들어왔나 보네. 22초에 들어왔대. 템트리 같은 게 좀 변한 게 있어요? 아니요. 솔직히 지금 연은 폐지된 거 아시죠? 스택이 안 쌓이는 걸로. 네네. 그래가지고 전 연은 별로 안 가요. 아, 안 가요? 연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연은 좀 늦게 뽑아요. 뽑아요. 오. 근데 그러면은 더 안 쳐져요 스택이. 그러니까 스택은 미니언 생성까지. 그러니까 초반에 제이스가 되게 센 타이밍에 연을 가버리면 이게 안 나드가 있어가지고 저 안 가요. 오, 이것도 늦게 뽑아요. 일종의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겠는데. 눈이 딱 되면 그냥 브루타 같은 거 가가지고 아 그때 빨리 포킹 더 해가지고 하고 그렇죠. 오, 제이스가 막 진짜 후반에 보는 게 아니고 초중반에 보는 제이스. 오, 예, 아, 예, 신나요. 아, 예. 먼저 풀고. 괜찮게요. 아, 이렇게 누를 때 이 찰진 키보드 소리. 짤깔짤깔. 미니언들이 생성돼요. 좋은데? 어? 뿅? 아, 왜 안 터지죠? 왜 안 터질까요? 원래 보이는데. 그러게요. 안 맞았나 보죠 뭐. 아이씨 세상에. 안 될 사람 보내도 안 돼요. 오늘 안 되는 날이면 보내도 안 됩니다. 지금 증명해야 돼 그거를. 오늘이 안 되는 날인지 되는 날인지. 일단은 아리가 1렙이 되게 약하니까 무시해가지고 먼저 1렙이 돼서 디그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빨리 비는 걸로. 푸시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어떻게 하고 해머폼으로 그냥 푸시하시네. 아, 이런 식으로. 아, 바로 큐 쓰시려고.
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아, 이야. 이야. ADIP가 5가 올라갔어요. 이득이죠. 굉장히 큰 이득이죠 지금은. CS를 못 먹게 하면 제가 먼저 이득. 이거 좋은데? 이거 두 날 좀 빡세게 들어가는데요? 오. 아, 해머폼부터 시작하는 게 좋구나. 이거 좀 몰랐네. 해머폼은 접근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서워서 평타 맞을까봐. 그니까. 근데 이건 사실 피지컬이 돼야지 되는 거 같아서. 또 킬할 만한 각은 안 나오겠네요. 페이크 페이크 라이 푸시하려고 CS 먹을 거니까. 에이 푸시하려고. 아리 지금 플래시 누를 뻔했어. 지금 지렸어 아리. 아리 그. 키보드에 지금 손가락 올렸었어. 에이 아리가 하다가 룬은 뭐 들고 오셨나요? 룬은 방관. 방관? 흡혈이 아니고요? 그러시던데 저도 보면 흡혈이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럼 흡혈 써? 네, 룬이 없어요. 아 룬 페이지 없으시다고 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관용으로. 오 미니언에 쓰면서 슬로까지 붙이는. 오 아이고 예 잘 피했네요 이거는. 자 지금 떨려가지고 답답한 저가지고 저파 잘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쫓기는 느낌 드나요 지금? 네 지금 쫓기는 느낌. 저도 그랬어요 그때.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은 다 똑같다고 얘기해보면은. 아유 더 쫓긴다 더 쫓긴다. 와 둘 다 피하고. 야 피하는 부분 보고. 야 맞춰주고. 아 이게 스킬을 쓰는. 스킬을 쓰는 타이밍이 딱 있구나. 못 피하는 타이밍. 또 헤어폰 왔다 갔다. 오 어디가 평타 안가. 돌아간 거면 세요 평타가. 으앗 오 이거 세상에. 아이고 그놈의 하이긴 하이트. 오지 마라. 아유 오지 마세. 먹었어요 하나. 자 이렇게 스킬 남방한 게 안 좋잖아요. 오! 생각해보니까 엠비전이 또 펌을 줬네. 우리 편 두 번째 킬 살아서 나왔어요. 역시 홍진호 선수가. 홍진호 짱짱맨이 두 번째 킬을 2등 하시겠네요. 이 게임에서 2등을 지는 건데. 아 그러네. 우승하겠죠? 대회 아닌데. 네. 아 이벤트전인데요. 뭐. 이블린이. 이블린 안 무서워 이렇게 딜이 되면? 무거워요. 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겨야 되니. 이블린 와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물어보니까 플레이 선수가 이런 마인드로 게임한다 하더라고요. 정글러가 오는 건 무섭지만 정글러가 오기 전에 그냥 죽이면 된다고. 말이 쉽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글러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고 가야 돼요. 괜히... 싸움 끝나고 귀환 타이밍에. 아니다, 가지 말죠. 왜요? 만화가 없어서. 아리가? 아리가 좀 평타들이 약한 체보다 보니까 CS가 이렇게 차이나잖아요. 18개나. 이렇게 똑같이 또 밀어버리면 이제 정글러가 오겠지만 이제 미드한테, 그러니까 정글러 분한테 정글러님 미드점. 이모티콘까지. 이모티콘까지. 굉장히 갑자기 비굴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리지 바텀 가는데요? 아까는 지금 화나셨어요. 제가 괜찮나 봐요. 타워로 밀어넣으면은 CS를 많이 놓친다. 이게 또 디네가 되잖아요. 평타가 약하니까. 아까 본인처럼. 예? 아까 많이 놓치셨잖아요. 리진 잡아냈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쇼케이강 나오겠네. 저거 왔는데? 또 하이그나한테 하고 싶은데. 가속 한번 2레벨. 야 아깝다. 먹었어요. 레이저 먹었어요. 레이저 먹었어요. 네네네. 네네. 네네.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제이스가 딱 좋은 게요. 네. 사람 싸대기처럼 뛰잖아요. 네. 아 기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아요. 구독적으로 때리는 거. 저보다 여기죠? 아 그래도 여기구나. 네네. 기본적으로는 제이스가 아리한테 좀 안 좋지 않아요? 그거는 룸의 타잉 이후에요. 지금부터? 네. 태세 변화 치게 갑니다. 이블린이 한 번을 못 오네요. 아, 꿈이라 하겠다. 귀가 너무 얇으신 것 같은데? 집 가죠. 저도 가는 척을 해요. 또 집을 갈 텐데. 가면 척을 하고 라이밍은 블루 타이밍이라는데. 이거 해머폼 W 패시브에 마감해보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의식하는 편이에요? 의식해야 돼요.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해요.
아 중요하다고? 이게 또 몇 대 때더니 이렇게 차잖아요. 그쵸. 스킬은 똑같이 찍네요 예전이랑. 그쵸. 어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안 사고 얘는 제로팀 뽑아놓고 어 핑크와드 핑크와? 이블린 때문에? 이블린 변수 줄여야 돼요. 제가 라인을 압박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압박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CS 30개나 압박하잖아요. 계속 압박하면서 이겨야 돼요. 아리 같은 경우는 진짜 못 크면 답이 없는 캐릭이거든요. 야 짤린저가 챌린저를 진단이하는 묘한 상황이 나왔네요. 숨어서 싸대기! 아유 되죠? 싸대기 초 너무 아픈데? 어 이분이 맞다! 이거 아 깔끔해요. 이건 약간 운도 있었고 네? 계산된 플레이겠죠 선생님인데? 그쵸. 네 아유 그럼요. 선생님 의심하시는 겁니까? 짤린저인데? 칭찬이요 욕이요. 비록 11점이지만 MMR 높다고요. 50이나 차이 난다고요? 진짜 챌린저 만난다고. MMR이랑 LP랑 비슷하게 차이 나네 둘이. 아 그러게요. 죽어나 할까요? 깔깔깔 깔깔 에이 아리가 이쪽 보이지 않았나요? 뭔가 하시는 저 그냥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어휴 이블린이 있네. 어 이거 아 맞았네. 아리가 있었네. 맞네 아마 아 근데 이분이 거긴 줄 몰랐다. 약간 필드 안 했는데 저도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스러운 위치 있었거든요. 찾겠는데? 아 이거 아 금파 아 음파 피했어. 그래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오 잠깐만 이야 멀리 터졌다. 어? 저 이분이 실수딘 쓰는 분인가? 네 실수딘이에요. 아 어디 바꾸셨구나. 노플 도궁 제발 봐달라고? 장인님 아니 잡고 싶다. 어디 드시고 계신데?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저. 그런 거 같아요. 아까도 갱 불렀는데 바텀 가서 킬 따왔거든요. 근데 바텀 가서 킬을 따왔어요. 방금도 이분이 잡았어요. 보라 할 수가 없는데? 마나 관리 비법 이런 거 특별히는 없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대신에 그 해머폼 W는 좀 의식하고? 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고민할 필요 없구나. 뭔가 고민할 때 그냥 해머폼으로 이제 싸대기 때리면 다 맞아요. 아 맞네. 마나 차니까 다시 마나는 회복하려고 있는 건데. 그쵸. 근데 좀 차니까 마나 분야도 많이 있네요 두 개씩. 저거 없네요. 네 싸대기 때려야겠다. 한 번 더 각 좋은데. 아유 와드 있나? 아니요. 그 Q에 쓰는 요령 같은 거 있어요? EQ가 좋아요. EQ 아 이를 앞에 빨리 쓰고 Q를 써버리면 갑자기 빨리 나와가지고 못 피해요. 어? 사셨던데 저거 무린데. 어? 무린? 가다 아리 만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겨요. 오 이겨요? 연운이 없기 때문에? 그쵸. 연운이 있으면 제가 사대기 때려도 지금 안 아파요. 안 빨개져요. 지금 몽댕이로 때리고 있으니까 그냥 아리가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맞다. 어디 계셨지? 오 유진 잘해. 그러신가? 네 이름 붙어있죠 엘리. 아하이 이야 이렇게 안 아파하는 거야 진짜 아리템이니까. 추적자라 아 추적자 추 8보 추적자의 팔목보호대. 근데 뭐 여전히 아리는 망했잖아요. CS 차이가 좀 심하죠. 오! 어 쿨하게 무시하고 미니언. 아 때리는 말들 그냥 미니언. 이거 아리가 공수공에 죽지 않나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저분도 지금 스킬이 쿨이 한 번 다 빠졌잖아요. 아리는 궁딜이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속딜이 없어요. 궁만 쓰는 건 약하다? 네 궁과 따로 연계가 돼야 센 건데. 궁 그냥 접근해 주는 거죠. 아 아깝다. 이동기다. 네 이동기죠. 스킬을 뭐 더 그리고 약간 증폭됨을 더 키우는 걸로. 그래서 아리가 대파를 가는 거예요. 궁딜도 증폭을 시켜서 더 세게 하려고. 아 맞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때 빨리 따라가줘요. 보였을 때 봤으니까. 안 보이면 타 밀고요 그냥? 안 보이면 시야가 아예 차단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밀기도 하고. 오 맞다 싸움 이기는데? 저 고민되는 게 로밍 쫓아가거나 로밍 갈 때 가속 한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죠. 써요? 쿨 네. 길어졌는데? 쿨이 상관없어.
그게 마땅히 안 길어요. 마땅 해보면.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르사 하는 거예요. 쿨감. 아 맞네. 맞네. 미신 어? 드래곤? 이거 한 방. 와 맞았어.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 딜이 팍팍히질 않네요. 돈 얼마 있어요 지금? 추적 잡으래요. 1300골드. 1300골드. 그 BF 준비하는 거예요? BF도 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요. 그냥 이걸... 그 상황에 따라 하면 다르니까. 아 이거 알고 피한 거 같네요. 아니요 제가 잘못 맞은 건데. 아 그래요? 아 좀 방송.. 아 네 알겠습니다. 재밌다. 일단 파밍 자체는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네. 재미있어요? 디나이도 하고요. 재밌어요? 아니, 저 재밌어요. 정수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뭘 갈 때도 웃으면서 갔으면. 네. 아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챌린저 찍으니까 솔랭의 그 목표가 재미가 없다. 솔랭이 재미가 아, 없다. 목표 다시 생겼네. 목표 다시 심어드리려고. 아. 재밌죠? 열심히 하게 되,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름이 늦은 연우 있어 보이게 영어로. 아 있어 보이게? 네. 북미하는 사람처럼. 아 근데 학교 다니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네. 그러면 학교 다니는데 챌린저면 인기 많겠어요 학교에서? 안 말해요. 네? 친한 친구가 아니면 안 말해요. 아, 왜 안 말해요? 귀찮아서. 애들이 귀찮게 할까봐? 네. 나 같으면 도발할 것 같은데 학교 가운데서. 내가 챌린저다 이러면서 내 위로 다 나와 이러면 아무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선배한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말해본 적 있었어요. 네. 모르는 막 이상한 번호로. 오 이분이까지 같이 오고. 야 이거 아유. 전멸 왜 그리로 탄 거예요? 매혹을 피하려고요. 아 매혹 피하려고. 네. 약간 예측성. 그쵸. 아 지금 저를 완전 주시를 하는 것 같은데. 유진이 믿음을 안 오네요. 망한 아이는 안 간다는.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게 망한 것도 아닌데. 저거는 할 말 있어요. 저러 무슨 말 하는 정글러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미드는 믿었거든. 아 잘해주는 라인은 갈 필요 없다. 아 제가 빈정 사람 듣는 말이었어요. 이게요 이제 이거 미달큐. 이야 차고 배달. 오 이거 멋있었다. 이야 멋있. 웃는 거 봐. 웃인가? 웃기야? 아니 우리 말 걸어주지 마요. 우리한테는 지금 호주지 않아요 지금. 걔 안 오잖아요. 아유. 아유 이거 오! 어? 오? 다 피했지만 피해? 다 먹네요. 아 룰루 아군이 당했어. 블루 룰루가 먹었다. 압박할 수 있는 그림을 돼야 되는데 덩글러가 믿음만 봐주면 제가 압박하면서 제압 되었어. 어? 제압? 아군이